237 5천 종족과 현장에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평시도 선교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向神献上在 237 국가 5천 종족의 현장 수립 성约 왕台의 평신도 宣教 献身礼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神是灵，所以拜他的必须用心灵和诚实拜他.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你们当从门经过，经过预备百姓的路，修筑大道，剪去石头，为万民树立大旗。 하나님, 저희에게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24 응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神啊, 感谢您赐给我们完全的救恩的祝福，赐给我们圣三位一体神宝座的祝福和能力，赐给二四的应允。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제자들이 삼시대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愿今天参与礼拜的所有的主的门徒被树立为三时代传道运动的主角。 70 제자 지역 현장에 세계 대교구의 응답을 주옵소서. 愿神赐下 70门徒 70地区 70现场世界大教区的应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奉主耶稣基督的名祷告. 아멘. 찬송가 1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向神献上赞美第十首.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用使徒信经把我们的信仰向神做告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我们向神献上赞美，赞美诗第151首。 우리를 대표하여 티시계 선교국장으로 수고하시는 윤현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身为TCK 宣教局的局长做献身的윤현석 장로 代表我们做代祷。 하나님,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예배가 되게 하시고 24 기도 속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神啊, 我们原只能死在原罪里，靠着耶稣基督十字架的宝血拯救我们，让我们成为神的儿女，能够向神献礼拜感谢您，让我们的生活，让我们的人生能够成为向神所献的活祭，让我们享受二十四祷告中宝座的祝福。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뿐 아니라 이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곳에도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게 하시며 237 5천 종족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사 모든 흑암이 꺾어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不仅是现在做礼拜的这地方，在那之后，靠着影像献礼拜的所有的地方，也同样的领导超越时空的宝座的祝福。愿向着二三七五千种族能够发起生命的亮光，使所有的黑暗褪去，让我们能够完全只仰望神集中。愿圣灵作用在我们中间。 해외 선교사님들과 사명자들에게 그 지역 살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장이 바로 선교지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기도의 망대로 서게 하사 평신도 선교사의 언약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빛의 경제를 허락하사 보내는 선교사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愿神赐给海外宣教士们还有他们的使命者，赐给他们能够救活那地区的宝座的祝福和能力。愿我们所在的这个现场就是宣教地，让我们首先能够站立为祷告的望楼，让我们实际享受平信徒宣教士的圣约， 而且赐给我们光的经济，让我们享受派遣宣教士的喜乐。 비대면 시대에 237을 향한 선교의 통로로 축복받은 본부와 각 개교회의 미디어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평안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집중하며 미디어 선교사의 언약을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在非面对面的时代， 被呼召为向着237宣教通路的所有本部和各教会的媒体小组为他们而祷告，让他们不要被事情欺骗，反而在平安当中能够集中在所宣布的话语上，能够握住媒体宣教士的圣约，得以承担他们的使命，赐给他们圣灵的充满吧。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와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주사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사단을 무릎 꿇게 하실 줄 믿습니다. 赞美神的唱诗班，还有为了服侍这礼拜在看不见的地方献身的所有的人身上，愿神赐给宝座的祝福，让他们不要被撒旦欺骗，因着他们，愿撒旦能够归西。 하나님, 이 시대의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과 의력을 부어주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神啊， 神树立我们时代的传道者刘光中牧师在讲坛上， 感谢神通过他宣布必定成就的话语， 赐给我们牧师圣的充满和武力， 让他灵与肉体能够健壮吧。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가 복음을 누리며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 TCK 렘넌트들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TCK 선교사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성취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当必定成就的神的话语宣布的时候，让所有的圣徒能够享受福音，持定圣约，让我们的 TCK 렘넌트能够握住救活 237 5천 종族的 TCK 宣教士的圣约，能够站立在话语成就的流向里吧。 오늘의 예배가 미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시간이며 그 미래가 이 예배 가운데 성취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전 세계의 렘넌트들을 예배를 통하여 영적 서밋으로 차세대 선교사로 말씀 성취의 기도 비밀 가진 21세기 전도 제자로 키우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我们相信今天的这礼拜正是 看到未来神绝对计划的时间，也相信那未来正在这礼拜中正在得到成就。愿神借着这礼拜亲自让全世界的人们，通过礼拜能够成为属灵的顶峰，能够成为下一代的宣教士，能够成为话语成就、有着祷告奥秘的21世纪的传道门徒。 세계 복음화의 그날까지 한 언약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我们相信，直到世界文化的成就的那日为止，让我们能够得以靠这一个圣约合而为一，能够献上礼拜。感谢神，奉耶稣基督的名祷告，阿门。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是要成就的神的话，约翰福音19章1到16节。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同声一起来读神的话语。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사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위에서 주신 가시왕관이라는 제목으로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당회장 유광수 목사 정道 정道의 제목은 从上面赐给的冠荆棘之王冠 오늘은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今天本文的场景是非常重要的一个场景 2000년 동안에 후대가 재앙 속에 있을 것이냐? 세계 복음화 속에 있을 거냐? 2000년的时光,后代将处在灾难还是站立在世界复兴化的道路中? 이 갈림길입니다. 是这个分歧点.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 왕관을 쓰신 겁니다. 예수在这里戴上了荆棘王冠. 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大家都知道这是什么意思. 지금 재판을 받고 제명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那他是被判决，那罪名就是他是犹太人的王. 예수님 왕했다 하겠다 한 적이 없는데 정치군들 보기에는 그래 겁이 나니까. 하도 막 사람이 몰리고 역사를 나니까 겁을 먹은 거죠. 예수他本身是从来没有提过想成为王，但是政治界人士因为他有太多的人跟从，而且兴起神迹，所以害怕。 그리고 쉽게 말하면 죄를 지었으면 제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명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如果是犯了罪的话，肯定有罪名。那他的罪名就是犹太人的王。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처형 당하고 제명이 붙어 있으니까. 유대인이 이번에 기분 나쁘고 그것도 기분 나쁘다고 한 글자 더 붙이다 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 因为要钉在十字架嘛，那么十字架之上要牌匾上写上他的罪名，那写上了犹太人的王。但是犹太人看了这个罪名之后也不高兴，所以前面加了两个字，自称犹太人的王。 여러분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을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어디에 어떻게 줄 서서 헌신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现在是献身礼拜，那么怎样献身也重要，但是在哪里站在哪个队列献身是更为重要的。 이게 한 번밖에 없는 이 단데 어디에다가 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因为是仅有一次，这是全部，所以在哪里献身，这是最为重要。 오늘 크게 두 개로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今天是大分为二，是一定要确认的。 헌신한다고 했는데
잘했어요, 믿음 가지고. 근데 그게 멸망이요. 明明做了献身，是凭着信心做的非常好，却发现是后知的灭亡。 그럴 수 있습니까? 증거 있잖아요. 怎么能会这样呢？是有凭据的。 아무 능력도 없이 터무니없이 시작했는데 이게 세계 정복이야. 毫无能力，而且看起来很荒诞，从这里开始，但是这却成为了世界文化。 아, 여러분 적어도 이거 보는 눈은 있어야 됩니다. 至少大家应该有眼光，能够看到这个。 적어도요, 그렇잖아요. 至少这是至少的。 내가 만약에 재산을 가진 사업가라면 죽을 때 다 됐는데 내가 뭐 하겠어요? 如果我是有巨大财富的企业家的话，到死到临头的时候，我会做什么呢？ 그럼 뭐 가져갈 겁니까? 也带不走的，对不对？ 자식들에게 줄 겁니까? 要留给子孙吗？ 자식이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难道你的子孙就那么没有能力吗？ 능력 없는 자식에게 주면 폐가 되는데요? 如果这个巨额的财富给无能的儿女，会成为害。 인생 잘 살아보시지 않았습니까? 你们都已经度过了人生，对不对？ 여러분 집은 누가 살까요? 你的房子后日谁会来住呢？ 웃긴 꼴이 됩니다. 이땅 끝난 겁니다. 그렇죠? 如果那样的话，会成为很可笑的事情。 저는 여기다가 줄 수는 없습니다. 我不能给灭亡这条路上。 만약에 내가 이 기업이고 힘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여기다 주겠습니다. 如果我是企业家，而且有力量的话，我就会捐给这个征服世界的人这个队。 바리새인은 잘못 전혀 없습니다. 줄 잘못 썼습니다. 法利赛人他们丝毫没有错，只是站错了牌，站错了牌。 여러분 예사로 생각하죠. 줄 잘못 써가지고 후대가 2000년을 맞아 죽었다니까요. 你们认为这算不了什么，但是正因为站错了牌，所以他们的后代2000年被打死。 여러분 말이 쉽지. 그 비참하게 여러분 자녀가 손자가 그래 비참하게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说起来容易，你们想象一下，你们的儿女、你们的孙子凄惨的活活被打死。 아, 여러분의 조그만 아이가 지금 누구의 납치돼 가서 모는 그 고통과 고문을 당당하게 보세요. 잠 옵니까? 想想看，你们的孩子被坏人抓走，然后受尽了苦刑，被虐打的话，你能安心睡觉吗？ 우리가 뭐 목숨을 걸더라도 찾아오려고 하지. 그래 엄마 잘 있으라 이렇게 하겠어요? 我们会拼命把孩子找回来的，不会说哎呀你就那么待着吧，然后会安然睡觉的，对吧？ 유대인 후손이 2년 동안 이랬다니까요. 犹太人的后代就是2000年遭遇了这个灭亡。 근데 속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 왜 그랬습니까? 他们为什么会这样? 아니 왕궁에 놔야지 목수가 무슨 그리스도란 말이냐? 착각한 거요. 木匠的儿子怎么能是米赛亚呢? 아니 성경이 예언돼 있는데요. 圣经已经预言了.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 부리면 말씀도 안 봐요. 如果人变得骄傲的话，连话语也看不清楚. 아니 목수의 아들이 아주 목수가 저게 뭐 그리스도란 말이냐? 是木匠的儿子，木匠怎么能是基督呢? 그럼 맞고 능력을 행하거든요. 而且他行出很大的能力。 능력 행하니까 아 능력이 대단하다 이런 사람 있겠지만 주로 뭘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시기하는 거예요. 因为他施行能力，所以犹太人就想啊，他可能是有能力吧，但是他主要是嫉妒。 야 저거 잘못하면 저게 말이야 권력 다 뺏어가겠네. 如果稍微不小心的话，他会夺走我们所有的权力的。他们这样嫉妒。 그것 때문에 선택을 잘못된 거예요. 因着这个，他们错误的做出了选择。 이 성경에 다 있는 건데 예언됐어요. 성경 말씀 안 보는 거예요. 这是已经预言在圣经里，但是他们根本就不看圣经。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再好的也是。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있는 직책이 대단한 직책이에요. 而且他们的职责是非常重要的一个职责。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 회원은 70명밖에 없어요. 犹太人大议会只有70名议员。 모든 이스라엘과 세계 흩어진 곳에서 다 움직입니다. 他能够运转全以色列，还有分散全世界的以色列。 그 중에 밑에 있는 바리새인은 전 세계 합쳐서 6천명 정도 돼요. 那下属的法利赛人，全世界合在一起只有6000人。 이게 이제 눈이 어두워진 거죠. 所以他们的眼目就昏暗。 저건 말이야, 응? 안식일도 안 지키고 말이야. 他也不守安息日。 저건 나름대로 저건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他们自以为自己信得非常好。 저건 말이지. 그게 포도주나 만들어가 먹이고 말이야. 而且天天造出葡萄酒来让。 그런 데가 갖고 말이야. 为什么要去那里呢?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他们自以为自己非常高尚，所以看到耶稣的时候就无法理解。 아니 이게 뭐 능력이면 이 사기도 아니고 말이 이게 뭐 목사도 이게 뭐냐 말이야. 他是木匠的儿子，有这么大的能力，他又不是骗子，这到底是算什么？ 어 가늠한 여인 말이야 돌로 때리 죽여야지 그걸 용서가 돌려보내주고 말이야. 而且行奸淫的妇人应该用石头打死，他却饶恕并且放他走。 아니 그 말이야. 어, 세리하고 식사하고 말이야. 而且跟税吏一起吃饭. 아니 그 말이야. 그 남한자들하고 집에 가서 식사하고 말이야. 뭐 이 지금 남한자들하고 같이 도대체 많은 사람이냐? 而且跟麻风病的患者也一起吃饭，他到底是什么样的一个人呐？ 우리도 이 착각하기 쉬워요. 我们也会有这样的错觉。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거 보고 완전히 착각한 겁니다.所以犹太人看到这些表象之后，他们完全有错觉。 그래서 그 뭐 그런 거 아니지. 메시아는 메시아다워야지. 아, 미사야应该像弥赛亚。 제가 보기 그렇지 않거든요. 在我看来，并不是这样的。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찾아가셨어요. 예수来到这地上之后，去找到生病的人，还有贫困。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자 찾아가셨어요. 而且去找到了没有人能够医治的有绝症的人。 그들을 고쳤습니다. 却医好了他们。 어느 게 맞습니까? 到底哪个是对的？ 이 사람이 줄을 잘못하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人如果站错了牌，就遇到如此大的痛苦。 나는 혹시 우리 친척들 말하는 겁니다. 야, 그 복음 안 전하는 교회 다니지 마. 我对我亲戚们说，那个不传讲福音的教会你们不要去。 큰일 납니다. 真的是这样。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미안합니다. 큰일 납니다. 好像暂时看起来过得很好，但是很抱歉会出现大的问题的。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 가운데 그 뭐 인격이나 사람 때문에 안 그래요. 너무 영적으로 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후대들 많아요. 所以长时间出入教会的人，不是因为他人品不好，而是因为没有福音，所以后日他的儿女就不去教会了。 내가 뭐 그 후대들이 말이죠.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런 거 아니요. 我看他们的后孙不是因为头脑笨，所以遇到了这些事。 그 말이 교회나 목사님들은 약간 뭐 부족한 거 그거 이해 못해 교회 안 간다 아니라니까요. 他们无法理解教会的还有牧师的软弱或不足，所以不去教会了吗？不是这样。 정말 상당히 똑똑한 사람, 영적으로 한 사람들요. 갈 이유가 없잖아요. 他们真的聪明的人，不知道属灵理由的人就没有理由去教会。 그 바리새인 교인 다닐 이유가 없어요. 所以法利赛人他们没有理由去教会。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을 잃어본 거예요. 所以他们灵里失去了力量。 많습니다. 有很多。 저 목사 자녀, 장로 자녀, 후원 자녀 가운데요, 영적 힘 다 잃어버린 사람 많아요. 牧师的儿女、长老的儿女当中，有很多人失去了属灵的力量。 지금이라도 줄 잘 써야 됩니다. 现在也好，大家应该站错，站对牌。 십자가 처형당하는데요. 而且受到十字架的处刑.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십자가 처형 이거는요 비참한 최고형이거든요. 十字架处刑这是最恶劣的一个处刑方法. 이거는 로마 재판관이 허락해야만 되는 거예요. 这是罗马的法官许可才能够出这个. 굳이 예수님을 빌라도에 끌고 간 겁니다. 왜냐 십자가 처형식이라고. 他们偏偏把耶稣带到了比拉多面前，是为了把他钉在十字架.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맛이 갔나면은. 他们灵里面彻底已经昏暗。 만약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 젊으시라면 그 피값 우리 후대에게 돌려달라. 如果把耶稣钉在十字架，这是一个错误的话，把血降在我们后代身上讨还吧。 무슨 줄도 모르고. 也不知道可怕。 아니 거짓말하는 사람도 그런 거랍니까? 뭐 내 생을 걸고 약속하는 지생이 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요. 撒谎的人总是爱说这样一句话，拿我的命担保。你想想看，你的命到底是怎样的一个性命？ 본래 거짓말하는 사람 그래요. 모르는 사람 그래요. 爱说谎的人就是这样。 내 모든 걸 걸고 약속하네. 원래 그럽니다. 我可以用我的一切来担保，他们就是用这样的话来骗人。 뭣도 모르고 지껄인 게요. 이래돼. 他们瞎说的这句话就是招来的 그 사람들의 말이에요. 是他们自己口里 얼마나 확신했던지 이 목수 이 사람을 죽이라 그게 잘못됐다면 피값은 우리 후대에게 돌리면 될 거 아니냐. 他们确信到什么程度呢？要把这个木匠的儿子耶稣钉在十字架。如果这是一个错误的话，在我们的后代身上讨血价吧。 내게서 말했잖아요. 在马太福音27章25节说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우는 사람도 있겠죠. 예수 십자가 고골고다올라가는데많은사람들이또우는사람도있겠죠 그때 예수님 돌아보시면서요. 그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在路加福音23章28节，耶稣那个时候回过头来对他们说：“不要为我哭。” 의미심장한 뼈아픈 소리 했어요. 而且说了一个非常意味深长的、让人非常寒骨的一句话。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要为了你的儿女而哭。 놀라운 일인 거 아닙니까? 这是多么一个惊人的事实。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 예배는 그냥 헌신 예배가 아니고요. 백년을 천년을 선택하는 예배가 되도록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你们的献身礼拜不是一般的献身礼拜，为了能够影响百年千年的程度，要握住圣约。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가시관을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너 유대인의 왕이지 왕관 줄게. 예수戴上了荆棘王冠，你不是犹太人的王吗？给你一个王冠吧，是这样的一个本文。 그렇게 밑에 사람은 얘들아 저 지가 왕이라고 하니까 왕관 세워줘. 所以告诉底下的人，因为他是自称是王嘛，所以给他戴上一个王冠吧。 예수님은 전혀 말씀이 없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但是圣经记载，耶稣对此一言不发。为什么？ 그들이 무서울 정도래요.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因为让他们感到非常震惊的程度，他非常。 그리고 가시관을 가져와서 그냥 얹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작게 만드는 가시관 억지로 쓰니까. 피가 나오지. 然后把荆棘冠冕拿过来之后，他特意做的很小，然后硬塞在头部，所以出了血。 예, 그런 식으로 저러는 겁니다. 用这样的方式来嘲笑耶稣。 지금이라도 유대인들과요 복음 조롱하는 사람들은 조금 쳐다보 생각해야 됩니다. 现在也是犹太人还有嘲笑福音的人，我们看到他的时候应该。 영적인 거 아닙니까? 他们知道属灵的吗？ 지금 여러분 집안 무너뜨리는 사단이 흑암이 뭔지 압니까? 他们知道现在摧毁你们家门的黑暗和撒旦是什么吗？他们不知道。 나는 막 교회 절려고 하는 그 사람 알아요. 我知道那个嘲笑教会、诽谤教会的那个人。 그 자녀도 자녀는 거의 좀비처럼 다녀요. 알아요. 我看到的儿女像僵尸一样，我知道为什么会这样。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죽었나 뉴스 나오더만요. 然后我新闻看到今天他们。他一直总是讽刺。 이런 말 안 하겠어요. 基督教的教会。 그 쓸데없이 그 막 교회를 그 욕하고 그렇게 하대요. 他无缘无故的总是恨恶教会，然后。 모르면서. 我也不知道为什么。 자기 아이는 좀비처럼 해가지고 죽으러 죽어 가는데 기도해야지. 他的儿女像僵尸一样正在死去，应该为儿女祷告。 그리고 이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而且他们遇到了复活的基督。 이때부터 모든 의심 끝내버려. 这个时候，所有的疑虑全部消失了。 여기에서 마가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然后聚在了马可楼。 마가다락방이 모이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이제는 확실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거 꼭 잡으셔야 돼요. 평신도 선교는 여러분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같은 고난처럼 보이는 왕관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 戴上了荆棘冠冕，所以你们也要戴上同样的苦难的王冠。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 보고 막 채찍을 해야 돼. 而且他们鞭打了耶稣。 이 채찍은 그 칼날 같은 거 이게 달려 있어요. 이게 치면 살을 푹 파는 그런 채찍이라고 합니다. 这个鞭子有刺，而且有刃，所以一挥起来的话，连肉都会带下来，刮下来。 무슨 면류관입니까? 가시관인데 가시 면류관을 다. 给他戴上了荆棘冠冕。 그러면서요, 막 소리 질렀다. 然后大声喊叫。 사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在第四节，比拉多说：“我查不出他有什么罪。” 6절에 보면 대제사장으로 하속들이 소리 질러 말하길래 막 계속 악성을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在第六节祭司长还有差役，他们喊着说要把他钉十字架，钉十字架。 그래서 봐봐, 막 도대체 이 총독이 재판관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막 소리. 让这个法官都无法控制这个局面的程度，他们大声喊叫。
그래서 이 재판관은 이 나는 죄 없다, 나는 책임 못 진다까지 말까지 하면서도요, 이 그렇게 한 거예요. 所以法官说这个罪跟我无关，我不能再判他有罪。 예, 그랬더니 결국은 온 백성이 이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所以全百姓大声喊叫，我们只有凯撒王。 예수가 우리의 왕이 아니고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예수不是我们的王，凯撒才是我们的王。 예, 이런 속에 가시관을 썼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걸 알려줍니다. 在这样的状况，他戴上了荆棘冠冕，这是给我们带很深有的含义。 여러분이 그리 복음 때문에 정말 이런 사람들의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 자체가 큰 응답이요 세계 복음의 길이 되는 거다. 你们为了福音，为了这样的人受苦难的话，那个本身会成为极大的祝福，也会成为成就世界文化的道路。 꼭 명심해야 됩니다. 必须要铭记。 전도하는 여러분들은 아무 상이 없어도 괜찮아요. 传道的各位毫无奖赏，也毫无相关。 면류관이 필요 없는 무관의 제왕들입니다. 因为大家是没有王冠的帝王。 사도행전 14절에 15절 14절 15절입니다. 是使徒行传1章14到15。 법으로 막았는데도 전혀 법 어기지 않고 전혀 법에 안 걸리도록 법적으로 세계복음화했어요.虽然用法律来禁止，但是他们丝毫没有违法，而且合法性的成就了世界文化。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这是非常重要的。법으로 막았는데 법에 안 걸려.虽然用法律禁止，但是他们从来没有违法。为什么？ 그래서 제가 이름을 딴 겁니다. 초대교회 세계복음화의 비법은 한 가지다. 所以我就拿了这个词汇，世界初期教会成就世界文化的秘。 앞으로 중국 모슬림 살리는 방법도 한 가지다. 将来拯救中国和穆斯林的方法也只有一个。 가정집 다락방이다. 是家庭马可楼다락방。 못 먹은 거요. 是没有能够阻挡。 모든 집은 가정집이 다락방 다 있어. 글로 말씀은 돼. 所有的家庭都有马可楼，都是深入到了这里。 전 세계를. 而且扩散到全世界。 여러분은 세상 사람처럼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무관이라 멸류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정말 허감 이기는 왕이다. 你们不像世人一样图代价，而是没有任何的奖赏，是没有王冠，却是帝王。 이제 대환란이 일어났습니다. 现在兴起了大的患难，使徒行传11章19。 거기서요. 오히려 세계 복음은 안디옥교회를 딱 세운 겁니다. 在那里反而建立了成就世界文化的安提阿教会。 여러분은 명심, 우리는 고난의 왕관을 쓰고 간다. 大家要铭记，我们要戴上苦难的王冠走下去。 우리는 상 필요 없다. 무관의 제왕으로 간다. 我们要身为没有王冠的帝王走下去。 이럴 때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 这个时候发生了很奇怪的一件事。 여러분. 언약 잡고 있으면 상상 초월합니다. 상상 초월한 일이 벌어진데 그게 뭡니까? 抓住圣约的话会发生超出想象的事，那是什么呢？ 핍박이 더 심해져 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은 무조건 잡아서 죽이라. 逼迫越来越加重，凡信耶稣的无条件要捉拿他杀害。 예, 죽일 수 없는 인간은 잡아 가둬라. 不能杀害的就要囚禁牢中。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전에는 금지만 했는데 이제 법으로 잡아러 다니는 사람을 만들었어요.过去只是法律禁止，但是现在是用合法性的去捉拿信耶稣的人。 예, 거기에 대장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在那里谁做了队长的？ 예수 사람 잡는 바울. 是抓捉拿信耶稣人的保罗。 근데 이상하죠. 但很奇怪。 바울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保罗是非常精通圣经的人。 구약 성경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他是精通旧约圣经的人。 그런데 이들의 교육이 얼마나 그 심각한지 그 바울이 마음을 못 열은 거예요. 因为他们的教育非常有问题，所以保罗不无法敞开心门。 뭔가 양심에 걸리는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응?
이게 맞지. 他良心上总是有一个纠结, 이랬단 말이에요. 但是总是认为, 아, 可能是我的, 근데 바울은 워낙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자체가 정직한 사람이에요. 他本人就是很正直. 왜 거짓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 有些人人品就爱撒谎, 但他是正直的一个人. 이게 웬일입니까? 但是怎么样一回事呢? 여러분, 진짜 복음을 놓으러 마음먹으면요. 하나님이 위에 사는 역사에서 바울을 바로 꺾어버린 겁니다. 你们真的立定心智开展福音运动的话，这是怎样的一个事件呢？是神直接从上面折服。 이런 분은 어떻게 했어요? 如果是你们会怎么样？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리쬐면서 원래 집에서 보는 이름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아, 사울아 불러. 突然从上面有亮光照在他的身上，然后保罗他原来的名字叫扫罗，叫扫罗。잘 아시다시피 그래 되면 정신이 없잖아. 이 누구십니까라고. 大家也知道遇到这样的事情的话就很慌张，他就问主啊，你到底是谁？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我是你所逼迫的耶稣。 그래서 막 바울이 단번에 꺾인 겁니다. 保罗在这里立即扑倒在地。 그러고 모든 알고 있는 성경 말씀 다 떠올랐어요. 然后他所知道的所有的圣经的话语，他就能联想起来，确信了。 예언된 그분이 맞구나. 아, 原来他就是预言的那位。 이제 시간표가 왔구나. 아, 已经到了时间表。 그래가지고 이 동네 참여했다니까요. 所以他参与在这个十一章十九节。 기가 찰 일이죠. 多么惊奇！ 예수 믿는 사람 잡아 넣으라고 했더니. 그 바울이 가서 예수 믿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是让他去捉拿信耶稣的人，但是这样的保罗反而去信了耶稣。 그러니까 더 우스운 일이 벌어졌어요. 所以发生了让人更可笑的。 이제 자원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악질입니다. 자원해가면 어떻게 하느냐? 바울을 잡아 죽일 때까지는 집에 가지 않겠다. 这犹太人他们很恶，所以他们自发性的下决心。 이래 나온 겁니다. 不捉拿保罗，我们不回家。 그때 바울이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这个时候保罗。 在有地球以来第一次 세계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使徒行传 13章1节 被派遣为世界宣教士. 이게 처음입니다. 这是第一次. 이때까지는 못 깨달으니까 얻어맞아 갖고 진짜 간 겁니다. 至今为止没有明白，所以被鞭打派遣出去。但是他这次是明白之后出去. 이게 온 세계를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这成为了能改变全世界的开始. 이전까지는 전 세계 교류하고 가고 오고 못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之前是全世界没有来往，但是从这个时候开始，全世界有了交通和来往。 선교하는 평신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세 번째입니다. 是做宣教的平信徒，各位应该祷告的。 여러분은 고난의 왕관이요 무관의 제왕이기도 하지만은 大家拥有的是苦难的，哦，苦难的王冠，还有没有冠冕的帝王。 삼중직 대사다. 也是三个重要职分的大使。 그냥 대사가 아니죠. 不是普通的大使。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단을 이긴 왕이시다. 是代替耶稣胜过撒旦的王。 전 세계 재앙 못 막습니다. 全世界的灾殃无法阻挡。 그 막는 제사장이다. 是阻挡这个灾殃的祭司长。 길 없어요. 모든 진리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알리는 선지자다. 是没有路的，所有的道理都是虚假的，所以是告诉这个真理道路的先知。 이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把这些合在一起叫基督。 여러분이 평신도 선교에들에서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各位是平信徒宣教士，应该只抓住一个。 사람 말에 미혹받지 마세요. 不要被人的话迷惑。 하나님 편에 줄을 서는 겁니다. 서보세요. 전혀 사람 말 듣고 잘못 알아들어서 인간 편에 선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错误的领会了人的话，站在人这方的人就是遭遇了这样的灭亡。 여호와 증인들이 얘기하죠. 여호와 증인들 영화 중에 나오본 안 계십니까? 여호와 증인은요 모여서 성경 공부하기 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他们在聚在一起学圣经之前有这样做的一件事。 뭐 여러분은 막 비난하고요, 욕하는 거. 就是诽谤还有指责现今的所有的基督教的教会. 그래서 저들을 건져내야 된다. 所以应该去拯救教会里的. 그 이론입니다. 这是他们的理论. 또 신천지 많은 거 아시죠? 新天地他们做什么？大家都知道吧？ 여러분이 뭐 혹시 뭐 잘못 있나 없나 그거 다 골라가지고요. 他们仔细分析你们到底身上有没有错，然后一直指责你的错误. 저들을 살려내야 된다. 所以应该拯救你们. 그 사람들이 그 기본 전도 그 교리 중 하나예요. 这是他们传道的基本教条之一. 그런 강의하다가 여자 한 분이 그 말투가 보니까 저 호남 사람이던데
강행기 유튜브에 떠돌아잖아요. 我看有一个湖南人，是一个女性，她她的讲课呢在 유튜브 里面能够查到。 아마 누가 녹음을 돌린 분인데, 글쎄 그 여자 실제 강의하는 걸 돌린데 강의 내용이 보면 웃겨요. 我看她实际讲课的内容让人很可笑。 한국 교회는 죽이는 거 간단하다. 그 여자 얘기요. 한국的教会很简单，是这个女性说的。 들어가서 불신앙 계속 조성하면 단번에 무너진다. 进去之后，只要总是挑起不信仰的话，他们立即会。 그 여자님 얘기요. 是这个女性说的。 테이프 돌아다니면 보라니까요. 你们去查一下。 장로 두 명만 설득시키고 버리면 끝이다. 只要说服两个长老的话，这教会就。 그렇게 해서 중상모략을 해라. 然后用阴谋来害他们。 그걸 교회 무너뜨려버려. 然后倒塌这个教会。 어떻게 무너뜨리냐? 怎样倒塌? 처음에는 전도사부터 무너뜨려. 从开始的开始呢，要攻击。 그리고 전도사 넣을 때는 우리 편을로. 然后给他们教会送进我们这一派的传道。 천천히 꾸준히 열심히 해. 然后慢慢的，然后勤，要殷勤的一直在。 그 강의가 들켰다니까. 그 강의가 다 쭉 퍼져 버려. 然后他的讲课呢，就在媒体上传播，所有的人都听到了。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올바른 교회가 그 저가 올바르다면 어떻게 저리할 수 있냐? 我就想，如果教会是正确的话， 그게 맞다면 참 진짜 그건 아니다. 啊，如果他这样做对的话，被攻击的话，那是不对的。 문제는 그게 아니고. 但更重要的不是这一点。 그 우리가 너무 축복을 놓치고 있네. 是我们丢失了太多的祝福。 오늘 저는 임직식 그 가서 얘기해 줄 건데요. 我今天接下来有任职礼拜，但在那里也会说的。 전혀 인간의 소리 하지 말고 40일만 기도도 역사는. 不要说一句人的话，只是40天祷告也会兴起神的做工。 감람산입니다. 这就是橄榄山。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고요. 大家真的握住神的圣约。 10일만 사람이 10일 기도할 수 있잖아. 밥도 먹어야 되는데 10일만. 사람 소리 안 듣고 기도도 역사. 只是十天不听人的话祷告也会兴起神的做工。 불쌍합니다. 但是人们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 있죠. 누군가가 진짜 한 10일만 제대로 도와줄 사람 있다면 역사를 나. 在灵里有些人真的痛苦和压抑，只要帮助他十天也会兴起神的做工。 여러분 우울증이 있거나 정신적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누군 도움 받습니까? 열흘을 제대로 도와줄 사람이 없어. 有抑郁症的人，还有有属灵问题的人，他们无法控制自己，只有大家才能够带给真实的帮助。 그래야 주일마다 주일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这样的时候，每个礼拜天礼拜才会活起来。 그래서 날마다 성전, 날마다 집에서 잃어버린자 치유가 일어나. 所以他们天天在圣殿，天天在家里。如果兴起这样的神的做工，那就自然得到治愈。 부산, 서울, 울산, 창원 얘기합니다. 부산, 서울, 还有蔚山, 还有昌原, 선교 중에 선교는 2, 3, 7 치유 서밋이 올 수 있도록 1천 망대를 만들어라. 宣教 중의 宣教 是为了让 2, 3, 7 치유 还有 서밋 能够 来到教会, 교회 안에 1,000个 望楼在教会. 이것부터 해야 돼요. 首先要做这个. 우리가 와 있는 많은 다민족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있는 망대를 세워라. 我们要建立起让已经来到韩国的多民族能够来的平台还有守望塔和天线。 이 말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如果听不明白这句话是不行的。 우선하다가 그만두는 거,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暂时做一点，然后停止不做，那是没有用的。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도 237이 와서 치유 서밋을 24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你们不在世了，也是让237多民族来到这里能够做24，这才对。 장로님들의 발자취를 남기도라. 要留下长老们的足迹，对吧？ 그렇죠. 장로님들의 포럼실을 만들어 주라. 要建立起长老们的论坛。 나는 그런 이야기하고 싶어요. 각 나라 이름 하나 붙였어. 포럼실 만들 그 나라가 와서 포럼하도록 만들어. 在每个房间要写下每个国家的名字，让那些国家的人来到这里能够一起做论坛。 무슨 잠시 만나가 세계복음화 됩니까? 그건 아니죠. 한 사람을 변화시키버려야 수많은 사람입니다. 我们的相见短暂怎能成就世界福音的话呢？应该改变一个人才能够去救活与他相关的那一个国家。 꼭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一定要握住这个圣约。 여러분이 기도로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결론 내셔야 돼요. 你们应该 得出一个结论，靠祷告能做一切。 진짜 해보세요. 真的这样做看看吧。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서 비난, 조롱, 고난받는데 대연하게 계셨어요. 예수在这样的诽谤、嘲弄和戏笑当中也非常泰然。 오늘 꼭 여러분 진짜 한번 시작해 보시죠. 大家今天一定要这样开始。 해보세요. 一定要做这个40天。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가서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응답 못 보면 눈치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가면 간단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렘넌트 하나 보면 늘 칭찬하고 있어요. 큰 우리나라 뭐 재벌 회사면 대단하잖아요. 그게 취직인 거요. 他在我国的一个大的公司被招聘，那就很不错。 그 훌륭한 분이 많이 가진 분이 영적 문제 있을 수밖에 없죠. 但这个董事长呢，有那么多的才。 아무리 가다 발작을 해 간질. 所以偶尔他会犯一次癫痫。 왜 발작하면 뭐 이분들 옆에 다 도망가. 那犯癫痫的时候，旁边的身边的员工都逃走。 이 친구는 붙잡고 기도합니다. 但我们的 remnant 在旁边一直握住他的手。 이게 우리 remnant입니다. 这就是我们的 remnant. 이거 깨고 보니까 뭐 좀 알 거 아니요. 然后董事长醒来之后就知道谁留在他身边。 그러니까 물으니까 복음 전해. 然后问他的时候，他就给他传福音。 그 처우하는 사람이 한국 누구 다 알아주는 사람인데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这个董事长是韩全韩国人都认识的人，但是却有这样的隐藏的问题。 그럼 이 친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 所以他只能认可我们的。 뭐 걔가 뭐 자랑한 것도 아니고 토벌한 것도 아니야. 他也没有做特别的事情。 그 내가 언뜻 얘기해 주더라고요. 他对我这样说一句。 결혼식 때 내가 주례 하는 가는데 그분 오신다고 그래. 我去参加他的婚礼做主持的时候，他的公司的老板。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쁘고 간 사람이지만은 자기 개인적으로 볼 그게 아니잖아. 결혼식 한다고 오겠다고. 他那么忙，但是他底下的这位remnant结婚的时候，他特意来参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약간만 안 속어도 됩니다. 这是在意味着什么？你们只要稍微不被欺骗就可以。 근데 그 질문을 야 봐라,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렇게 아닙니다. 제가 이때까지 속았는데 이제 겨우 정신 차려 합니다. 그래. 所以我就对他说，你信仰生活过得这么好吗？他说不是的，我 真是糊里糊涂，刚刚醒过来。 정신 차리려 하는데 역사하는데 네 정신 차리면 얼마나 역사하겠나 내가 그랬어요.我刚要警醒的时候，神兴起了这么大的工作。如果我真的警醒，神 제발 속지 마시고요.所以绝对不要被欺骗。 아무나 필요 없어요.什么也没有必要去说。 오직 그리스도.唯独基督。오직 성삼위하나님.唯独圣三一体。오직 보좌의 능력.唯独宝座的能力。기도해 보세요.그러면 역사를 합니다.那必定兴起神的做工。오늘 우리 평신도 선교 참여하는 여러분.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신도 성교 헌신 예배에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참된 복음을 주옵소서. 참된 언약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 속에서 성취하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49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99首 찬매, 바 준비好的 礼物 献给神. 주님
모두 일어나셔서 렘넌트여 일어나라 함께 찬송하시고 목사님께서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请大家起立唱赞美 Remnant 兴起来拜之后牧师为奉献祷告祝祷结束礼拜 찬양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특히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난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흑암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빛의 경제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계 복음하고 남는 빛의 경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